K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하고 헌법 헌팅 교재에 나오는 판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교재 머릿말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국가직 7급 헌법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죠. 헌법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그러니까 7급 헌법 출제 영역 분석표, 그다음에 5급 공채헌법 출제 영역 분석표,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출제 영역 분석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야별로 몇 문제씩 출제되는가를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 요걸 참고해서 자신이 보는 시험에서 공부를 분야별로 어떻게 시간을 배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헌법 조문을 쭉 풀어서 강의한 게 유튜브에 공개 강의 형태로 다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강의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어떤 헌법 조문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조문의 연역, 그다음에 최근에 그 헌법 조문과 관련돼서 기출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헌법 조문 그 진도대로 판례를 또 구성했고, 이 강의도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강의에 들어오실 때는 먼저 유튜브에 떠 있는 제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머릿말에 나와 있는 출제 영역 분석표 보시면은 출제 영역이 헌법 시험은 헌법 조문, 그다음에 부속 법령, 그다음에 판례는 헌재 판례하고 대법원 판례. 그다음에 뭐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론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예전에 이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옛날에 이론에서 다루어지던 것들이 헌재 판례에서 거의 다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론은 따로 나오지 않고 헌정사. 이게 굉장히 계륵 같아서 이걸 막 열심히 공부하기도 뭐하고 또안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표로 딱 정리를 해서 막 외우는데 이게 잘안 외워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공개 강의 형태로 강의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요거는 그 강의를 들으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한국 현대사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직국직한 한국 현대사의 어떤 국직국직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그게 헌법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다음에 헌정사를 제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헌정사와 관련된 최근 4년간의 기출 문제를 다 풀이를 해드렸으니까 한국 헌정사 강의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들어서 그걸로 정리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유튜브에 떠 있는 헌법 조문을 제가 해설한 강의, 그걸 들으신 다음에 이 판례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머릿말에 나와 있는 각그 분야별, 그다음에 각 시험별 출제 영역 분석표를 참고하셔서 자기가 치르는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소개가 안돼 있지만 특히 이 판례와 관련돼서 헌재 판례하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주로 이제 헌재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대법원 판례가 많이 출제되는 시험 분야가 어디예요? 법원에서 주최하는 시험들 있죠? 예를 들어 법원 행시, 그다음에 법무사, 그다음에 법원직 구구. 요거는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타 시험에 비해서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 과 관련된, 그다음에 헌법재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그다음에 법원 조직법, 그게 요 법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건 기출을 분석해 보면 아세요. 그래서 법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법원 조직법이라든지 대법원 판례가 타 시험에 비해서 많이 출제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헌법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이것도
뭐가 있어요? 입법고시하고 국회 8급 시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국회법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국회법 중에서도 타 시험에 비해서 무슨 예산 뭐 재정 절차라든지 예산과 법률의 비교라든지 뭐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조문들이 그 특이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들을 그좀타 시험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그런 이제 국회법 관련 부분에 이제 그 최근 기출된 뭐 예를 들어 입법고시 문제라든지 국회지 8급 문제라든지 그 기출이 여기 다그 실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출처를 다 표시했으니까 요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교재는 헌법 조문 그 부속법령 판례 이론 요거를 다 색깔을 다르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헌법 조문만 빠르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분홍색을 빨리 보시면 되고 판례는 파란색 부속법령은 노란색 그래서 시각적으로 빨리 볼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강약 조절은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 이제 출처를 그러니까 기출된 횟수만큼 그 다음에 어디서 출제되는지 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3번 이상 출제된 거는 가장 중요한 지문이라고 생각해서 다 보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좀 이제 꼼꼼히 보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2번 내지 3번 이상 된건다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번 이상은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치르는 시험이 아니면 요거는 좀뭐그 생략을 하시더라도 일단 2번 이상 출제된 건다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강약 조절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한번 같이 보신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헌법 전문이죠. 요거 유튜브에서 그 제가 이렇게 해설해 놓은 강의를 먼저 듣고 이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12페이지부터 보시면은 그 2번에 헌법 전문의 법적 성질에서 그 양가로 삼은 재판 규범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개정 내용과 관련돼서 4.19하고 5.16이 언제 들어갔다, 언제 빠졌다 요거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에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5번 헌법 전문의 내용 중 빈출 사항과 관련돼서는 동그라미 1번 3.1운동은 제헌헌법 때부터 쭉 명시됐는데 동그라미 2번 4.19 의거와 5.16그 조문은 그러니까 관련 규정은 언제 들어갔다 빠졌다 그거 그 13페이지 맨 위에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헌법 전문에 없는 내용 요거는 이제 그 과거에는 엄청 빈출됐는데 최근에는 많이 빈출되지 않지만 지문으로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모의고사 지문을 이렇게 출제할 때 이렇게 헌법 전문에 출제할 때 이렇게 보면은 요거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있냐 없냐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고 싶은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다음에 과거에 많이 그렇게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기출 문제를 계속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헌법 전문 이렇게 돼 있고 전문과 관련된 판례들을 지금 이제 저와 같이 쭉 보실 거예요. 자, 먼저 중요 판례예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배상 청구권. 자, 위안부 할머니들이죠. 지금 최근에도 윤미향 후보 그 국회의원과 관련돼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건 개요부터 중요 판례예요. 자, 청구인들은 일제에 강제로 동원되어 한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인데, 그다음 피청구인은 아까 그 국가기관,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였었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조문 이게 이제 이렇게 긴데 이제 요걸 한일 협정이라고 이제 보통
자,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국가를 막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없죠. 근데 일본은 그 전쟁에서 침략국이니까 이제 그 배상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어떤 협의 어떤 전승국들이 패전국과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협의 내용에 따라 이 한일 협정이 체결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뭐 양체협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걸로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라는 이 조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 조문에 따라서 일방 체약 국민 그 국민의 타방 체육 국민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그러니까 독립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수 없는 것 이렇게 체결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있어서 문제가 뭐예요? 아니 국가가 예를 들어 뭐 위안부 할머니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뭐 미쓰비시사 하나 이제 예전에 거기에 강제로 동원돼서 완전 착취당해서 임금도 못 받고 이렇게 온 사람들, 그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갖는 어떤 청구권인 거 아니에요? 배상 청구권이라든지? 그 재산권인데, 그거를 국가끼리 합의를 해서 그걸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그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5년에 이제 여기 이제 김종필 총리가 이제 여기 그 예전에 김종필 씨가 여기에 이제 그 합의하는 데 이제 관련이 돼 있었죠. 65년에 일본과 사이에 자 한일 그 협정이 이제 체결을 했는데 자 청구인들은 일본국에 대해서 가지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에 관해서 자요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해석해요? 위 청구권은 아까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에 대한 위안부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청구인들의 위청구권이, 자,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 관련 불법 행위로 인한 청구권이 아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과 관련돼서 의견이 딱 나뉘고 있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은. 그러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이 나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자.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에 관해서 한일 양국 간의 해석상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부작위.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돼서 헌재 판례가 이때 인용원에서 위헌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때 좀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일본은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서 뭐 장기간 비극적 삶을 영위했던 피해자를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한다. 그래서 17년 변시에서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를 국가가 이제 부담한다. 맞는지는. 그래서 아까 헌법 전문의 재판 규범성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볼때 피청구인이 분쟁 해결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 나서라는 거죠. 근데 뭐 일본국민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진 배상 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일단 재산권. 배상 청구권이 재산권이라고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피청구인이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중대한 기본권을 초래하는 거야. 안 나가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부작위로 인해요. 청구인들의 중대한 이런 재산권 같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를 했어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조문과 해석과 관련돼서 한국하고 일본의 해석이 나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 근데 해석이 나뉘어서 그걸 해결해야 돼서 외교통상부가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 개요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법령 같은 건제 교재에는 다 쏟아 넣지 않았지만 제가
그 60페이지에서 70페이지 사이에 요 자료를 요게 다 들어가 있는 자료를 따로 나 그 여기 PDF 파일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거 다 적지 못하잖아요. 그 자료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중요 판례 나왔고 그 판례는 최근에 그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예요. 그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의 의미 기능. 자,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인데, 그러니까 저런 걸 논할 때, 그러면 구체적 기본권이 기본 원리에서부터 도출하는 근거가 돼요, 안 돼요? 기본권. 자, 없어요. 자,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서 해석 기준의 하나로 작용해요. 민주주의 원리에서부터 바로 무슨 어떤 구체적 기본권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치주의 원리에서 바로 기본권 원리가 도출되는, 기본권이 도출되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돼서 위헌이다라고는 선언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원리에서부터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권 언제 도출돼요? 자, 헌법에 열거되지 않냐? 헌법 조문에 있으면 기본권이 헌법 조문에서 뭐 신체의 자유라는 이렇게 도출되는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 어떤 헌법 원리에서 도출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도출돼요? 자, 엄격한 요건에서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 내용, 보통 권리 내용 또는 요걸 보호형이라 그래요. 자, 그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해서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실체, 즉 권리 내용을 규범을 상대방이 요구할 힘이 있고, 그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재판에 의해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 그러니까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체적 권리로서의 어떤 실질이 인정돼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인정을 해줄 때, 아, 요런 요건을 하에서 그때 기본권성이 인정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요 우리 교재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31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판례.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과 관련돼서 종래에는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보호형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해서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는데 판례가 변경됐죠. 2009년도에.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변경되고 나서 무조건 시험에 한 5년간은 모든 시험에서 매년 났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판례예요.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 자, 두 번째 줄,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전에는 이런 게 인정됐었는데 이때 변경되면서 평화적 생존권이 이런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헌법의 기본을 뭐 지도 원리라든지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법치주의 원리라든지 사회국가 원리, 거기서부터 바로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는 게 아니라 요런 게 인정될 때 기본권성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부지하게 기본권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게 지문을 구성할 때 어떻게 가나? 자, 계속 나와요. 기본 원리는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지도 원리. 아, 맞아요. 입법이나 방향을 제시하는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기본권 해석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의 해석 기준 하나로 작용한다. 근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요 뒤에 걸 맞는 지문으로 딱 구성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포인트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려면 이런 필요성이 인정돼야 되는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도출 가능하는지, 헌법 전문에 기재된 3일 정신으로부터 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 도출해낼 수 없다. 도출해내려면 요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31페이지 나온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서술형 시험으로 났을 때는 요걸 써주면 돼요. 그 31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헌법 전문에 기재된 3일 정신은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해낼 수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린 질문. 자, 이렇게 헌법 전문과 관련돼서 출제하기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다음에 아까 기본 원리와 관련돼서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문이 재판 규범성은 인정된다는. 그래서 헌법 전문에 위배돼서 뭐 위헌이다. 이렇게는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헌법 전문은 뭐그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고 헌법 규범의 일부, 규범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 규범인 동시에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돼요. 그래서 이게 뭐요? 헌법 전문에 위배되면 위헌이라고 이제 판시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에 의하면 헌법 전문은 재판 규범이 인정된다. 자, 포인트.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의무와 관련된 판례인데, 자,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져요. 왜? 우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를 보호해 줘야죠. 그런데 특정인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만을 특별, 그러니까 저 사람을 특별히 인정, 그건 심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10월 25일 날그 우당 이회용 선생, 그러니까 육형제 기념관을 그 서울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서가 지원해줘가지고 이제 새로 저요 그 이회용 기념관이 그 우당 이회용 선생의 그 손자인 이종찬 그전 의원 이제 그분 이제 국정원 정도 하신 그분이 그 사제를 털어서 이회용 기념관이 있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그 이회용 육형제 전부가 다 독립운동에 참여했었죠. 이제 이 육형제의 기념관을 이제 짓는데, 이런 분들이야 이제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이런 분들인데, 그 일제 뭐 35년 또는 36년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막 하시던 분들이 이게 길어지면서 일본이 워낙 세니까 이게 독립운동을 이제 막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향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특히 이제 막 35년 뭐 중일전쟁 뭐 그다음에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는 독립은 이제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이 전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뭐 전향을 했는데 전향도 뭐 적극적이라든지 막 이렇게 이광수나 뭐 최남순 그거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애매하게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뭐 북한으로 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특정인을 예를 들어 뭐 김원봉 선생 같은 분들 이거를 독립유공자 인정할지 안할 건지는 그 이제 국가에서 뭐 보훈처라든지 아니면 그 근현대 그 전공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독립운동 예, 공헌한 사람들을 와 유족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를 이런 의무는 있지만 특정인을 반드시 이제 독립유공자로 하여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국가는 자주독립 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응분의 헌법적 의무를 지지만 특정인을 반드시 유공자를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자, 1조. 보시면 요것도 제가 이제 그 해설을 그 유튜브에 잘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래서 국민 주권과 관련해서 헌법 1조, 그다음에 국민과 관련돼서는 헌법 2조, 그다음에 영토 조항이 뭐예요?
헌법 3조. 그래서 국민 연토 주권, 국가의 사면소와 관련돼서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놨으니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쫓아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민주공화국의 의의라든지, 그다음에 국민 주권의 의의,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가 해설을 놨으니까 그걸 먼저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 주권의 원리와 보통 선거의 원칙. 자, 헌법 1조 2항에서 뭐라고 규정했어요? 자, 1조 1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민주주의하고 공화국, 그걸 합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자, 통치권, 입법, 집행, 그다음에 사법에 관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국민 주권의 원리예요. 그러면 저 규정에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데, 민주국가에서의 국민 주권의 원리는, 자, 무엇보다 대의기관, 뭐예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자, 그 집행부의 가장 그, 뭐래, 대빵이라고 그러죠. 그 집행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뭐예요? 입법기관, 국회의원들. 그래서 대의견을 선출하는 의미하는 선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누가? 국민들이. 그 다음에 일정 사항에 대해 국민의 직접적 결정. 뭐, 을 의미하는 국민투표. 그래서 뭐, 그, 임의적 국민투표 사항, 그러니까 필수적 국민투표 사항 이런 게 있죠. 그건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보실 거예요. 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자, 선거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가 뭐예요? 대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입법기관 국회가 대신해서 의사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반대는 이제 직접민주주의인 거죠.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 국가기관 권력 행사에 대하여 뭘 부여해야 한다고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를 이제 계속 이제 보시게 될 텐데 헌법을 공부할 때 민주적 정당성이 뭐냐면 국가 권력의 크기가 그 국민으로부터 선출을 직접적으로 받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고 보통 장관들이 청문회 불려가면 쩔쩔매죠. 그왜 그래? 국민이 직접 선출했는데 장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죠. 그러니까 직접 선출할수록 그 권력이 크게 센 거야. 그 말이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그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참정권, 선거권을 행사하는 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 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 그러니까 내가 뽑은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내가 거기 결과에 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그럼 뭐야? 보통 선거.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다음에 평등 선거. 그래서 보통 평등 선거 원칙은 국민의 자기 지배. 내가 뽑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제 지배를 받는. 의미하는 국민 주권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어떻게 이제 구현되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민주국가의 국민 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 사항의 국민의 직접적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 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